불사자비 위복 선열 취어 북한산 삼각산 불심산 비수 김호일 학장 이랬더니 어떤 불자 한 분 회장님이 김호일 총재님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김호일 합장 이렇게 오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이런 답글이 왔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 유일신 사상 때문에 편협한 어떤 일부 목사들은 타종교에 대한 어떤 허용이 잘 안 돼가지고 종교적인 갈등이 영원함의 갈등보다 더 심한 이런 불행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.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게 달걀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달걀이신지 모르겠다고. 이게 세주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경축을 해드려야 되는지 경축을 받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. 오늘은 석가세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길,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경축을 드리는 좀 초파일이 됐으면 좋겠다.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내면 속에도 마음의 길, 또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본질의 길은 어디인지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붉은 원숭이에 나가죠. 그래서 원숭이가 왜 붉은 원숭이냐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교만을 꽃이라고 합니다. 꽃 피우는 시기라고 합니다. 뭐가 꽃 피우나? 우리는 모든 것들이 꽃 피우는 문화 아니면 경제 모든 것들이 꽃을 피웁니다. 그런데 원숭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? 동양에서 열두 동물들은 농경 문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대변합니다. 쉽게 말해서 1년 중에 초가을 무렵이 10월 원숭이의 달입니다. 하루 중에서 해가 질 무렵이 원숭이의 시간입니다. 언제?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지금이 원숭이의 시간입니다. 그럼 이 원숭이 왜 원숭이가 중요할까? 원숭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? 재주? 뭐 엉덩이가 빨개? 이게 아니라 원숭이는 재주를 의미합니다. 온 인류의 희망과 평화가 그리고 불심사 사부대중 모두의 화합과 행복과 미소를 기원합니다. 다사다난했던 지난 몇 년에 인류는 어리석게도 핵실험과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이를 예지라도 하시겠듯이 묻 중생이 모두가 불신이 있건을 한치 마음도 없이 살생을 피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.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을 해로 불신사에서는 2016년 큰 가피를 맞이하리라 예측해봅니다. 찬란한 5월은 부처님만 평화를 찾을 것이며 또한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찾아 나서는 열반의 세계입니다. 둘 다 한치 흐트림 없이 일체 유심제가 되어 진정한 수행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움직여 주십시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이거다 이 말이야.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이 말은 천상천하의 유아의 독존입니다. 누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이십니다. 여러분이 산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. 2560년 전 부처님 생신을 축하하려고 오늘 모이신 거고 전국 방방곳곳에 거리거리마다 연등으로 물결칩니다. 5월 계절의 여왕이 어버이날이 있었고 어린이날이 있었고 내일이 또 스승의 날이죠. 예, 가진 좋은 날은 다 5월 계절의 여왕 5월달이 있습니다. 덥도 춥도 안 가는 그런 계절이죠. 수초 자주라
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인공이에요, 여러분이. 초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. 늘 그러시면 돼요. 수초작조. 내가 주인공이에요.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. 그러니까 주먹을 쥐지 마시고 손을 펴세요. 손을 펴야 돼요. 그래야 무언가를 캐치할 수 있고 홀딩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주먹을 쥐면은 무섭고 벌써 누굴 때릴 것 같고 만만치 않죠.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아있는 오늘이 여러분의 경축일입니다. 절절한 마음, 지극한 마음, 그게 기도거든요. 기도 다 이루어지십니다. 가슴에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.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.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.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. 버려라 버려라 모두 다 버려라. 예, 예. 자, 기념 촬영 한번. 오늘 우리 여인 큰 스님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주시고 또한 사무 대중들 전체에 대하여 축복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산길 지나고